매화 도령 고수께서는 신기로 숙면 여부를 점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저희 새 MC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 음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음악 준비되어 있죠. 예. 음악이 왜요? 이제 무속인마다 뭐 점을 보시는 방법이 다 다르시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댄스죠. 네. 네. 야, 이게 좀 신나는데요? 춤하면 또 유세윤 씨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매력 있어요. 매력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네. 딱 자면서 정자세로 바로 자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네. 이게 꿈을 이렇게 많이 꾸셔요. 꼬아세요. 네. 지금 이 말씀하시는 동안 국진이 형 카메라에 안 잡혔습니다. 메아도령의 등만 잡혔습니다. 춤을 통해서 이제 저를 알아봤고요. 그렇죠. 우리 유세윤님, 딱 처음에 잘 때는요, 뭐랄까, 답답한 걸 조금 싫어하시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얇은 옷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탈의해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솔직히 옆에 누가 있으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형수님 옆에 네. 있는데 신경 많이 쓰이시나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에 5시간을 잔다고 해도 많이 깊게 잠드는 거는 30분에서 1시간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늘상 조금 피곤하시고 낮에도 좀 지장이 있으실 정도로. 진짜. 아, 그래요? 네, 용하신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네,